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시간은 3월 12일입니다. 오늘 저는 1만 목회자의 시국선언, 대한민국 사례자 문재인의 순교 정신으로 대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한국의 목회자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례자 문재인의 순교 정신으로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4차 시국선언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북남 통일 과업 중간 보고서. 심각한 제목입니다. 이것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애국 기독교 지도자 1만 명이 일동으로 이 광고를 또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제3차 시국 선언을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비군,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영적 전사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예비군이시고 또 기독교 우파의 애국 기독교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에, 이것은 10월 3일에 대규모 군중이 모였던 애국 집회 광경입니다. 지금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쪽 시청 쪽으로 시청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행렬은 저쪽 숭례문까지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서서문,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을지로 5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오늘 이 말씀드리는 제4차 시국선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때 이 주최 측에서 32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산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모인 숫자 가운데 이분들이 제일 많았고 거의 뭐 40%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분들의 이제 시국선언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고 생활이 불편하십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기 희생자의 유가족분들과 감염 확진 및 격리 중이신 환우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분발과 감염의 위기를 무릅쓰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한 폐렴에 관하여는 말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전국 17개 시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단장의 심정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일성 주체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련의 주사파들이 소위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지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 컨트롤 타워 전반의 국정 수행 능력은 불문곡직하고 주사파 내지는 종북 좌파의 동지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좌고 우면 없이 뼛속까지 물든 주체 사상을 따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올인해왔습니다. 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란 위장 슬로건으로 5천만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국민들의 판단력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려진 무대 뒤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궁극적 북남통일을 위하여 공공연한 비밀로 끊임없이 내통해 왔습니다. 저들은 북한과의 평준화를 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업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가열차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북한식 변종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천만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북남 통일을 위하여 북의 김정은 입장에서 국정 전반에 얼마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는지를 사실에 근거하여 중간 보고 드립니다. 첫째, 헌법 및 법체계 분야에 이룬 성과입니다.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명명하여 혁명에 준하는 이유, 불문, 안하무인적인 초헌법 통치로 법체계를 거의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대북관계의 과업들은 헌법과 현행법의 저촉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전횡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정치 분야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억지 탄핵시키고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지난 2년 동안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보수 정권의 요직 인사들을 적폐 청산의 프레임으로 모조리 정죄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정 흔적을 다 지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좌편향 신복들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국회가 탄핵을 결의한다 해도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하여 오는 4.15 총선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등의 집단 비리 온상임이 드러나도 수사검찰을 무차별 대량 인사이동으로 수족을 다 잘라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전환시키고 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 안보 분야에 이룬 불가역적 성과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란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대북 정찰 감시를 불가하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군사훈련 등을 모조리 무력화시켰으며 서해평화수역 설치로 NLL을 무력화시켜 간첩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육군에서만 6개 사단을 해체하고 병력을 11만 8천 명을 감축키로 하고 이미 최전방의 여러 특수정예 부대를 해체시켰습니다. 물론 북한은 전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복무제를 넓히고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과 동성애를 무기남으로 정신무장을 해체시켰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밀고 내려오면 다 되게 해놓았습니다. 다만 눈에 가시 같은 주한미군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경제 분야에 이룬 성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법, 주 52시간 근무법을 좌고우면 없이 추진하며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 상권까지 경제를 한 단계 폭망시켜 놓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을 찍어내려서 장단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해외 건설 수주의 국익까지 차단시켰습니다.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핵심 기술과 기술자도 해외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폭탄 전기료 고지서의 배달은 필연적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무차별 포퓰리즘을 살포하면 국가의 무상 배급 의존도가 높아져 장차 공산 배급제로의 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국가 재정을 수입보다 지출이 31조가 더 많은 기한 초슈퍼 예산을 기한 방법으로 국회 통과를 거쳐 집행 중이며
그 외에도 국채 발행, 추가 경제 예산 등등으로 이미 눈 먼 돈을 용단 살포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우한 폐렴에 시진핑의 눈치 보느라 초기 대응을 무방비로 두었더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하여 전염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가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설상가상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악화시켜 외국 자본 유출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결국 예상보다 더 빨리 자연스레 세계 125위의 북한 경제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외교 분야에 이룬 성과입니다. 친북, 친중,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외교 노선의 최대의 걸림돌은 일본과 미국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일 관계는 반일 감정의 극대화로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때마침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이용하여 각을 세우고 반미 감정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여 궁극적으로 동맹을 해체하고 더 나아가 미군 철수까지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엇박자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론 분야의 이룬 성과입니다. 지상파 및 일부 종편 방송은 이미 완전히 접수하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이후 종편 방송들과 조중동 메이저 신문들은 불가역적인 재갈을 물리고 보수 우파 유튜버들 일제히 소탕하여 북한 언론에 준하는 체제로 확립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 분야의 이룬 성과입니다. 창립 31년의 전교조를 통하여 이미 학교 교육을 장악하여 좌파 사고의 젊은이들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도 17곳 중 14곳, 그중에 10명이 전교조 출신의 진보들이 장악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좌파 편향의 이념 교육과 나라의 역사를 북한 노선으로 바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인재고등학교들을 강압적으로 폐교하고 혁신학교란 이름으로 재편하여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가열차게 밀어붙여 천편일률적 무능인화로 공산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 분야의 이룬 성과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예술단체장을 좌파 인물들로 장악해버렸고 특히 영화 분야에서는 진보좌파로 교육된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반미 친북 수구꼴통 비하 영화를 양산하면서 국민들의 반미 친북 의식화에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교 분야의 이룬 성과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 종교단체와 종사자들을 통제화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의 몇몇 대형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비리를 시범 케이스로 비리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타파 등으로 폭로케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반기독교 정서를 조성하고 대형교회들로 반정부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의 투사 전광훈 목사는 입건 투옥 시켜버림으로 광화문과 청와대 앞을 조용하게 해버렸습니다. 열 번째, 국민 정신 분야에 이룬 성과입니다. 무차별 파퓰리즘으로 공짜에 맞들이고 언론 장악 편파 보도로 노인층을 친정권 우군으로 만드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비핵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의 위장 슬로건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쪽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무슨 짓을 해도 무덤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우리 국민은 개돼지 취급하고 뭐라고 지저대든지 개무시하고 진행해버리면 금세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깨문, 문파, 댓글 부대의 아군이 있고 공인된 여론기관들도 다 알아서 여론을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끝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4.15 총선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 후 낮은 연방제 통일로 헌법을 고치면 명목상 북과남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북남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북한 관광의 자유화를 선포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북남의 장벽은 본물같이 터질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등 보수우파는 때늦은 피맺힌 절규가 있어도 평화통일이란 환상에 도취된 다수의 물결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혹 남쪽의 국론 분열이 극심하게 될 때에는 연결된 도로와 철도, 무방비 상태인 해상과 땅굴을 통해 북한 인민군이 순식간에 전면적 침투를 감행하여 국정과 언론을 장악하며 적화 통일의 수권을 단숨에 그것도 무혈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상 남쪽 나라 대통령으로서 집권 2년 9개월 만에 이룬 북남 간 낮은 단계 연방 통일을 위한 과업의 빛나는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인 통치 내용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정신줄을 놓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설마하고 계시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식 왕조 전체주의의 생지옥과 같은 나라로의 체제 전환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령 자유가 싫습니까? 민주주의가 싫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싫습니까? 언론과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싫습니까?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유재산, 시장 경제, 그리고 이주와 여행의 자유가 싫습니까? 북한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다 갖다 붙이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관된 통치 신념입니다.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으며 집권 초기의 헌법 개정을 위하여 내놓은 개정안에서 추미애 장관과 조국 그리고 지난 4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총선 후 보수 메이저 신문들과 기독교를 특별히 손보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환 결단코 목숨을 바쳐서 거부하고 마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이 악한 음모를 저지해야 합니다. 예,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형교회와 기독교 언론들은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양각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만일 지금의 현실에서 이 정권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촛불혁명은 열 번도 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번 총선에 자유민주보수 우파는 무조건 단일 통합하십시오. 보수의 분열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되면 이완용보다 백배나 더한 희대의 죄인으로 문재인의 이름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보수의 분열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되면 이완용보다 백배나 더한 희대의 죄인으로 문재인의 이름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단일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극적 현상은 이 정권의 반미 친중 정책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당장의 이 현실은 4.15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시진핑을 방한 기하여 가짜 평화 빅쇼를 펼쳐서 6.13 지자체 선거처럼 또 한 번 여당의 압승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비극입니다. 즉 이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전방위 조치로 중국인들의 출입국을 신속히 차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방안이 무산될까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오히려 공동 운명체 운운하며 두 손 들고 중국인 관광이든 유학생이든 출입국을 환영하고 현금 500만 달러와 물품까지 신속히 제공하는 등의 추파를 던지면서 심각 단계로까지 격상된 지금까지 오직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매달리며 중국인 출입국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한폐렴은 전국에 급속히 퍼졌고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즉 문재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천지 집단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소멸돼야 할 사이비 집단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들도 우리 국민이며 분명한 피해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의 가해자는 문재인입니다. 이번 사태의 우한 폐렴 사태의 가해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헌법을 어긴 죄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민의 합의도 없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환 계획을 주도해온 여적죄와 두 눈 뻘이 뜨고 괴질 전염병으로 다수의 국민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속히 하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명령한다. 2020년 2월 26일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 지도자 일동.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4월 6일에서 1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것뿐 아니라 국을 위해서 이 정말 위중한 시간에 국을 위한 금식 기도 기간을 가지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기독교 우파연구소 대표로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또 전 세계의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4월 6일에서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7일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3일 혹은 하루 뭐 그 이상 네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만 목회자의 시국선언 대한민국 사례자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의 순교 정신으로 대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